이제 기회 경자 신축 이민 요즘 부동산 때문에 난리죠. 네, 이자 올려서. 부동산 때문에 난리야 지금. 이자 오른다고 이제 다들 막 허겁대고 이게. 정부에서는 계속 내게 하지 말아라고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쪽에서 이자를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 올릴 수가 없어. 그거는 근데 너무 심하게 빨리 올린다고. 아니 억지로 누르고 있었는데 좀 심한 게 아니었어요. 엄청 누르고 있었지. 어쨌든 뭐 그쪽은 잘 모르겠고 나는. 아, 무술 기예 경자 계속 이제 어디로 들어가지? 수복으로 들어가네. 사이클이 하나 끝나죠. 이렇게 일단 쪽 사이클이 끝나고 임묘. 이게 해자축이라는 게 이제 무술 다음에는 해자축이 올 건데 신유술을 지나왔죠. 결국은 똑같아. 이제 금운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지혜를 모으는 거죠.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다른 사람과 어떤 차별점을 두려고 하고 퀄리티를 높이고. 그러니까 이게 신유수, 우리가 이게 사회 발전이라는 게 있어. 사회 발전. 우리가 지금 몇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발전한 것 같잖아, 느낌이. 그렇잖아. 너무 빠른 것 같지 않아? 무슨 발전이? 늘 빨랐죠. 늘 빨랐는데, 유달실이 빨리 느끼는 거야. 늘 빠르긴 빨랐어. 근데 이제 점점 단축돼가는 느낌이 들지. 그게 이제 사업이 신유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과학적인 발전, 의식의 발전, 풍속의 발전. 그러니까 사오미 신유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오미 신유술이 사람의 의식이 정말로 이렇게 따라가는, 이 변화하는 사회에 정말로 따라가기 급급할 정도로 빨리 변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쳤어. 이제 사람들이 지쳤어. 아씨, 이게 물론 병진정유라는 걸 거쳐서 지친 것도 있는데, 사오미 신유술을 거치면서 이제 농사 이제 추수할 때 됐잖아. 추수하고 이제 걷어가지고 창고에 넣을 때가 됐지. 그러면 이제 무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집 돌아가서 쉬어야 되니까 어느 편에 갖다 붙여야 될지 내가. 내가 사업,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 뭘, 나 이제 뭘 벌릴 거예요,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 벌린다고 하더라도 뭐 노후를 위해서 뭐 벌린다라든지 뭐 여기 해놓으면은 뭐 이렇게 월세 정도는 나오겠어요, 생활비 정도는 나오겠어요, 이런 식의 벌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확장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별로 없어. 오히려 병신 정유년 때 이제 초반까지 나더라도 좀 무모하게 벌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 다 정리하는 거지. 이게 지금 무슨 이제 지금부터 정리 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들 정리 기간이야. 이제 해자축 들어오죠. 보통 묻지마 투자 같은 경우는 사오미 때 하는 거예요. 묻지마 투자, 사오미 때. 그때는 어쨌든 활황이야, 그냥. 뭔가 경기를 뭔가 부양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 마련이고, 외면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어, 사오미는. 해자축은 투기지, 투기. 해자축은 투기죠. 신유술로 사람들이 대단히 진흥화됐어요. 똑똑해지고, 진흥화되고, 칼을 충분히 갈았지. 해자축이 들어오니까, 이게 최소 투자, 최대 효과를 노리기 시작을 하죠. 투기가 기성을 부릴 만합니다. 기해, 경자, 신축, 딱이다. 어디다 투기를 하나?
아직까지도 아파트 투기가 되나? 그래서 궁금하네. 선생님 투기라고 하시는데. 회사 측이 투기지. 아, 투기라고 하는데 아파트 쪽으로는 거의 다 가만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그럼 부응한다는 게 있는 것인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 빼고 뭐 투기할 게 뭐가 있어? 없잖아. 뭐 우리나라 평생 그랬지 뭐. 아파트가 뭐 이렇게 온라인 투기를 하나? 그 노후 대책으로 자꾸 집에 이제 한 개씩 있는 사람들이 더 살려고 하거든요. 이제는 안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개 더 살까 하고 그걸 이제. 노후 대책으로 뭐 월세 받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변두리에 이제 안 되니까 조금 변두리 거를 사서 아주 투자 목적으로 그런 투자 목적. 이자가 그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이자가 오르는데도 그런 마음을 갖고 들었어. 왜지?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자기 집에 오히려 이제 이자 많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을 해냈지 않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돈은 또 있으니까 또 다른 걸 하나로 그러니까 투기도 들어갔냐. 사람들, 실제로 사람들이 지금 애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게 장래 소원이 뭐야? 그냥 임대업자라고 하잖아. 어쨌든 뭐 내가 세상 경기 돌아가는 거 모르니까 어쨌든 혜자 투기라는 것은 사람들의 또 다른 투기, 그러니까 투기 형 뭔지 모르겠어. 나도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투기가 일어날 거야. 날 거야 이게. 또 다른 투기 형태를 만들어내겠지. 그러니까. 세상은 돌고 돌아. 혜자 투기는 혜자 투기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투기 형태를 만들어내고 인묘진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은 또 또 담담해지지. 그래도 사업이 때 또 뭔가 이렇게 경기 분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투기하기 좋은 때는 혜자 투기고 뭔가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부지리로 뭔가 오르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데는 사업이고. 선생님 말씀하신 투기라는 게 이제 없는 사람들을 팔아야 되잖아요. 없는 사람 팔면 있는 사람은 쌀 때. 그럼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세 거죠? 차익을 노리는 네. 거는 혜자 투기고 경기 부응이라든지 뭔가 뭐 어떤 이렇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부지리로 뭔가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업이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혜자 축이 낫고 이제 사서 없는 사람들은 사오미가 낫고 신유술은 어떤 이렇게 균등 분배가 되는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신유술이라는 것은 부익부빈익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기거든.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야 또 투기가 또 투기해서 먹고 살고 하지. 계속 빨아먹어 봐. 그 뭐 어떻게 나중에 빨아먹을 것도 없잖아. 임효진은 뭐 하는 거지 그러면 대체가? 임효진은 뭐 하는 거지? 임효진은 뭐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엔겔지수 높아지는 거죠. 소비하는 게 임효진인데 소비. 일반 소비. 이거 딱히 할 거는 없다. 일단 봅시다. 그러면은 술중에 신정부가 있고
가급적 지지 토는 털어보지 말라고 했지. 미토 빼고는. 미토도 기껏 있다는 토가 기토 달랑 하나 있고. 아무리 봐도 이게 토가 아니야, 이게. 이게 신경부분. 이게 토, 이게 뭐야, 이게. 수 아니야? 수잖아, 수. 얘는 그 아, 걔가 금인 건 알겠는데 얘는 왜 수예요? 뭐 수로 가니까 수지 뭘. 걔는 앞을 봐요? 어. 지금 안 봐요? 응? 넘겨줘야 될 거 아니야. 수로 가는 거예요. 금이라고 하든가. 이거 수야, 수. 아무리 봐도. 얘는 금. 이게 금이 금에 작용을 한다는 게 아니라 금을 넘겨왔, 금의 기운, 금의 능력을 받아왔다는 뜻이고, 이 술이라는 것은 술을 지향한다는 뜻이고, 술을 지향한다는 뜻이고, 이미 이 속에는 술한 의식이니까 술중 무토가 만약에 뭐 이렇게 술월생이 뭐 이렇게 무토와 투관이 되어 있다. 이거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 역할, 뭐 이렇게 만약에 뭐 이렇게 뭐 기토 일간이다. 얘는 뭐 이미 뭐야? 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게 참 막연한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이렇게 이게 또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뭐, 이야기할 날이 있겠지, 뭐, 또. 네, 저 술로라는 수기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건 이론이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지.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주를 해석할 때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 이론이야, 뭐, 아무리 갖다 보자. 다 많이. 12운성도 뭐, 생각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해. 뭐 해석 못하면 말짱 황이지. 아. 모술이라. 흔히들 척척산중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보통 이제 무술이 있는데 무술련에 팔찌에 귀토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출중 신금도 있죠. 무술은 보통 무술이 미나도 무술이지. 무술인 사람 또 있나? 없구나? 미나밖에 없네. 베트남이네요. 아, 베트남. 무술은, 이건 이렇게 집약되고 축척된 걸 이야기하는 집약, 축척. 되어서, 보통 우리가 3년에서 5년을 넘기지 않는 게 무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무술 같은 경우에 이게 무술이 있으면 대부분 전문가인데, 프로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이게 비공식 프로 전문가들이 자격증이 없다는 뜻이야. 무술이라는 게. 왜냐하면 이게 하여튼 무토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능력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기 몸에 익숙해서 이렇게 완벽히 숙달된 사람이란 뜻이. 그래서 무술은 이렇게 저기 그거 있지. 자기 몸에다 실험하는 사람 있잖아. 자기 몸에다가 먹고 이렇게 그 독약인지 독약 아닌지 먹고 한 3일 있다가 다시 깨어나고 뭐 이런 게 무술을 의미하는 거야. 프로 전문가 이게 무술이지. 기토가 있는 자. 기토가 있는 자. 무술이 연예. 만약에 내 환자가 무술이 전혀 없다. 근데 그냥 내 환자에 기토만 있다. 그럼 무술이 왔다는 이야기나 무술을 아주 손쉽게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죠. 뭔가 이렇게 능력 있는 자를 영입을 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완제품이 나한테 이렇게 그냥 오거나 뭐 이런 걸 의미를 하죠. 기토로 누가 있냐? 선미 있고 승현이도 있고 다 있네 인간들. 기토 일간이 그런가요? 아니 상관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기토 있는 사람들은 좋아. 그냥 어부지리로 내가 받는 거예요. 어부지리로 받는 거. 그리고 공짜야 무기가 짝이죠. 짝이 들어온다는 그런 공짜야. 아무런 조건도 없다는 뜻이에요. 무술은 순박하고 사심 없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기토 입장에서는 새로운 터전도 돼요. 새로운 터전. 뭐 그런 것도 돼. 부모가 갑작스럽게 집 해줄 때니까 뭐 나가서 독립해 뭐 이런 것도 돼. 뭐 로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 금전적인 무상으로 나한테 부여되는 금전적 보상도 해당이 돼. 그게 무술이에요. 기후 대운이야? 네. 아니지, 그거는 받고 있는 게 아니지. 내가 투하는 거야. 반대잖아. 저거는 네가, 네가 이렇게 능력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지, 받는다는 뜻은 아니야. 오히려 기후니까, 맞아, 제 말대로 반대야. 네가 지원해 주는 거야. 저건 네 기토 없잖아. 그래서 축중기토가 있네. 그래도 그러면 저 같은 거 서로 주고받는 거야. 상관없어. 축중기토가 있는 거니까. 아, 축중기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축중기토 얼마 주는데? 축중기토 왜 기토 있는 건데 왜? 주고받는 거야. 공평한 거지. 무술한 쪽에 네가 기토가 없었으면은 그냥 능력 제공으로 끝. 근데 분명히 월지에 기토가 있잖아. 월지에 기토가 있으니까 저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소통이지. 소통.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자기 혼자 지지고 볶아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서로 장단 맞춰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 같은 경우는 장단 맞춰가면서 하는 거.
이미 축중 기토가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뭐 시가 무술이니까 비유대우입니다. 괜찮은데? 상미하고 승연이하고 사서하고 딱 세 명이다 기토가. 순조도 있어요. 아 순조하고. 얘네 기운현생은 어때요? 다 기토가 있네. 그럼 내년에 기운연생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귀인이 오실 것이야.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자기 인연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성실하고, 무엇이든지 준비, 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올 것이다. 그게 내년에 기운연생들, 내년 기운연생들 축복받은 겨. 승혜년도 시가 깊어네. 시가 깊도라는 거는, 이렇게, 더군다나 정제죠? 그게 시가 깊도고 정제고. 내 문제라기보다는 뭐 자식이, 내 자식이 갑작스럽게 뭐 좋은데 취직을 하거나 뭐 승진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지금 한참 시험 준비 시험 치고 있습니까? 선미 같은 경우는 월간 기토니까 저거는 제안이 들어오는 거지. 자기 일에 대한 일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 제가 뭐 다 해줄 테니까 몸만 오세요. 뭐 이러는 게 가능하지. 더군다나 이제 쟤도 이제 일지의 축토가 있잖아. 일지의 축토가 있으니까 저거는 내하고 가장 가깝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나한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접할자도 원래 뭐죠? 월간 기토가 일지 기토하고 이렇게 일지에 이렇게 근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사회적으로 원래는 사회잖아. 사회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사람하고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사람. 그리고 기분 나쁘면은 안 만나는 사람. 이제 월간 일지가 월간 일지에 그랬잖아. 이거는 사회적인 사람이 곧 내 개인적인 사람이란 뜻이야. 그게 승인 같은 경우는 지지에 근한 게 아무것도 없죠. 물론 토는 모든 것에 근을 할 수는 있어. 토는 모든 것에 근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도 분리는 해야. 근데 그 토가 모든 것에 근을 할 수 있다는 뜻은 토가 근으로서의 어떤 힘을 받는다는 뜻이. 이게 원래 토는 또 힘을 논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받는다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또 하려면 또 할 수는 있어. 토의 근 하나면서요. 아 토의 근은 할 수도 있고 털 수도 있지 왜? 토의 근은 있잖아. 응? 그러니까 이제 엄연히 이야기하면은 기토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축토나 미토를 이야기를 하는 게 원칙이고 진토, 무토, 진토, 술토 같은 경우도 기토의 근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또 지지토는 토가 아니라네. 저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미쳐버리지. 근데 토는 토야 또. 말 잘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막 엉뚱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가 DC에 올린 것처럼. 근데 저는 맞아요. 직장 다닐 때 늘어서 직장에 무슨 있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하게 되거나 저 소개시켜준 사람들 다 가까우신 분이에요.
나인 타는 것도 나는 관점을 살인상생돼서 나인인가 했거든요. 물론 사람이 내가 나를 소개시켜주고 해주는 사람들이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해주는 거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일찍을 저렇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그냥 업무적 관계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사적 관계로 이렇게 발전이 돼서 나한테 도움이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 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일찍 그 일이 있으니까. 근데 승현이 같은 경우도 월간의 겁재가 있잖아. 겁재 같은 경우가 침투에 근을 하고 있지. 딴 데는 근이 없지. 근데 저거는 조금 애매하다.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동기가 되었을 때 이야기가 그거. 그냥 토로, 그냥 지지, 그 토가 너무 많아지는데. 저도 해석을 해봐, 그냥. 사서도 확실하게 기토가 많죠. 얘는 기기기다, 기기기. 참. 기토 이렇게 많기도 힘든데. 기토는 많을수록 좋지 않나요? 그나마 저 팔자가 화가 그래도 이렇게 지지에 버티고 있으니까. 안 그러면 너무 비습돼버려, 기토가. 너무 습해져버려. 더군다나 추거래. 음료도 있어야죠. 비습이야, 사화까지 해가지고. 열습 가까워. 저 팔자도 열습한 팔자야. 계산력이잖아요. 열습이 확실한. 근데 저거는 화환경이 되게 팔자가. 우리가 뭐 열습하다고 해서 열습이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거든. 사람 정신도 오락가락 하듯이. 사화는 열습 아닌 것 같은데, 계산은 와서 열습해질 거 아닐까요? 그 정도면 열습이야. 기토 일목까지. 근데 팔자가 금이 없어. 네. 해결할 생각이 없으니까 또라이는 아니야. 금이 있으면은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라이가 되거든. 사람이 미치면은 내가 미친놈인지 아닌지 헷갈리면 미치거든. 호기거든.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원래 미친놈이야 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안 미쳐. 저거는 나는 원래 또라이예요 라고 하고 생기는 인간이잖아. 비슷한데 금이 없잖아. 나 원래 또라이인데 어쩔 거야. 사람은 사회적 갈등 때문에 힘든 거예요. 금이 있으면은 너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하는 거거든. 비슷한 판자가 금이 있으면 너 금이 왕해버리면 고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괜찮아. 지가 스스로 고친다고. 그 짓을 조금 한 것 같은데 금이 들어왔었고. 근데 이제 그러면 근데 금이 어설프면은 또라이 되는 거야 이게. 너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치고 미친 희라를 한 거야. 그 또라이인 거지 그러면은. 없으면은 원래 개또라이인 거야 그냥. 근데 누가 뭘 안 해? 뭘 안 해. 쟤는 원래 또라이야. 아니 똘짓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뻐요. 이쁘대. 맞아. 이뻐. 사회가 인정한 또라이야. 하나도 안 미워. 어설프게 금이 있으면 충돌하는 거야. 왜 당신 나한테 지적질하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그 갈등이 생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또라이가 되려면 그냥 개또라이가 되는 게 나아. 경신으로 왔는데 넘어갔네. 내가. 그렇지. 그때는 또라이 타고 다니지. 남편도 예의 짝짝 들어. 또라이 하는 거야 그때는. 어설프게 있으면은 항상 없는 것보다 못한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무술년은 기토로서 어부지리를 획득하다. 어부지를 획득하다. 이제 무술년에 이야기들이 많이 되는 게 이제 신금이죠. 신금. 매금이다. 이게 매금이다. 이거야. 신금이 매금이다. 신금 일간부터 시작을 해서 얘는 왜 여기까지 와 있냐. 질질 끌고 왔구나 내가. 그 옆에 노선생 그 작은 거 있어.
신금은 그래서 신금들이 벌벌 떨어지고 뭐 매금 된다고 아주 난리야. 뭐 자기도 뭐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신금이 있으면 내년에 뭐가 없어야 되죠? 감옥이 없어야 되겠죠. 감옥이 있으면은 난 김창되는 건데 신금이 감옥이 있으면요? 내년에 신금, 팔자가 신금이 있는데 감옥이 있으면은 천만다행이 아니라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왜? 일단은 무술 자체를 감목으로 소토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일단은 술토가 금이라서 소토도 안 돼, 은유와. 일단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소토가 안 돼. 설사 소토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혹시 선생님 신금부터 감목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 그건 완전 말이 다르지. 별 문제가 원래 알고 있던 소토를 원래 하고 있던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 무술년이 와도 대리를 하고 있어.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네. 보통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네. 원금이 있어도 무토가 원래 매금이라는 거는 자기 소유, 지분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 네, 네. 소유, 지분 그런 거 이야기한다고. 네, 일이 벌어지는 거. 보통 매금은 뭐냐면은 매금이 매금되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정통의 맥을 잇는 게 매금이야. 가문의 맥을 잇는 거, 가문의 핏줄 뭐 이런 게 매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매금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저기 뭐야 이렇게 굉장히 폐쇄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폐쇄적이고 이제 그냥 거기 소속돼서 조용히 가면 되는데 그렇지. 근데 그게 소토한다라는 이야기는 뛰쳐나온다라는 이야기 나갈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토신금 감목이 무토신금 감목까지는 아무것도 못해. 그거는 그냥 평작이야. 똘만이야 그거는. 똘만이야. 무토신금 감목이 그럼 자기 영역이 있어. 이게 뭐냐면 이게 소토라는 거는 함부로 해서 안 돼. 소토를 함부로 하면 장돌뱅이밖에 안 돼. 무토 감목 신금 믿는 사람과 장돌뱅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정착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임수나 자수가 있어야 돼. 임수가 있으면 고향을 떠나는 거고 자수가 있으면 오히려 내가 개혁을 해서 고향도 바꿀 수 있고 가문의 대표도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소토가 돼 있는 사람들은 꼭 수부터 봐야 돼. 자기 영역이 있나 없나부터 봐야 된다. 그것도 말고 그냥 그럼 내년 운 자체에 들어온 사람도 임수 자수 있어야 돼요. 쟤는 맥을 끊는 데는 끊어주는 것 같아. 들어가 볼까요? 말도 안 돼 훅 들어와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방황스럽게 만들어지네. 네. 그래서 이게 신금 게 뭐냐면 보통 팔자에 신금 감목이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다방면에 인맥과 사람들과의 어떤 이렇게 자기 일단 신금 감목이 있으면 대체로 능력들이 있어 보면 대체로 그게 무슨 꼭 긍정적인 능력도 포함이 되지만은 신금 감목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손을 뻗으면은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이거든. 이거는 이렇게 금금목을 해서 이렇게 목을 쪼개기 때문에 안 닿는 곳이 없는데 매금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무술년의 매금이라는 게
예금을 내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뭐 좋은 조건의 제안이라고 합시다. 제안. 기토하고 비슷하네요. 기토는 무술년에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돼. 호불호가 없어. 근데 이제 조건부 제한을 이야기하지. 매금이라는 것은 조건부 제한. 가령 이런 거 있지만, 야, 너 내가 니한테 돈 줄 테니까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뭐 이런 거. 조건부 제한들. 그걸 갖다가 어떻게? 매금된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돼, 거부해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데, 감옥이 있으면 쳐낸다, 쳐낸다. 감옥이 있으면 쳐낸다. 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근데, 감옥이 있는데, 발로 찰 수 있는데, 자수가 있으면, 그 조건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자기 걸 할 수가 할 수 있는 거지. 임수잖아. 자수나 임수가 있으면. 보통 임수가 있으면 싸워. 자기 걸로 하려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호적을 파. 원래 뭐 임수무토가 호적파는 거거든. 네. 임수무토면은 배신자의 배신자, 집안의 배신자야. 자기 동료를 배신한 사람이 임수무토야. 호적파인 거야. 그럼 임수 있는 자가 무술이 오면 임수 있는 자가 배신을 하는 거예요? 자수는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이렇게 무토 임수가 있으면은 독립해서 분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무토 자수가 있으면은 세력을 취합을 해서 접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뭐 애들 같은 경우도, 수험생 같은 경우도 내년 같은 경우는 무토 임수가 있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멀리 딴 데 떨어져 가는 거야. 자수가 있으면 잘 바꾸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매금은 그거는 거부하는 거 아니야. 거부하면 안 돼. 만약에 감목이 없고 을목이 있으면은 이거는 땡땡이 치는 거야, 땡땡이. 어차피 을목이 소토하는 거 아니거든? 땡땡이 치는 거. 아니, 신금이 있는데, 을목이 있으면은, 뭐, 아싸는. 아, 유금은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 저기, 지지에 나도 숨어있잖아. 아니라니까요. 유금이 내면 되는 게 어딨어, 세상에. 유금은 좋은 거지. 나 몇 번을 이야기했어. 유금 매금되는 거 아니라고. 쌤, 그럼 매금인데 을목이 있어 땡땡이 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목국도 못하니까. 목국도 못하는데 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뭘 좀 갑자기가 그냥 별거 아니야. 회사 자꾸 지각하든지 뭐 취미생활 한다고 갑자기 카드를 끌고 댕긴다라든지. 그러면 어떤 그 공짜나 제안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제안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 나 들어오지 그거는. 제안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저기 뭐야 이렇게 뭐 그 누린다고 그래야 되나? 나쁘진 않아. 감목이 있으면 이제 엉망이 되고. 엉망이 되지. 감목이 있으면은 귀인을 발로 차는 거지. 근데. 그럼 을목이 있으면 선생님 저는 헷갈리게, 감목이 있으면 발로 차는 건데, 을목은 자기가 해내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요? 안 되지도 않은 걸 오히려 해내려고 해요. 불성실한 거지. 그냥 불성실한 거지. 불성실한 거. 을목이 하고 있는, 하는 짓거리만 한다는 거지. 불성실한 거.
선생님 근데 그러면 귀인이 들어오는데 금수나 자수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쟁취를 해낸다는 거예요? 뒤를 잘해서? 아니까 그 사람이 아는 거지. 임수나 자수. 그러니까 귀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제안을 받아들여 자기가 한다는 거지. 대금은 그냥 목이 없는데 훨씬 낫습니다. 또 무술련 때 또 극장하는 사람들이 뭘 보고 극장을 하나? 갑을 병정 회화. 평화는 저번주 얘기했죠? 네. 평화 이야기했고 뭐 4화가 5화는 회화되지 않습니다. 취지화를 가지고 헤어진다고 이야기하지는 말고 청관역하고 헤어되는 법이지 취지화가 헤어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무기경신임계 임수가 하나 또 이제 내년에 토국수가 제대로 되죠. 내 팔자에 임수가 있으면, 내 팔자에 임수가 있으면, 토국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역이 확보가 되는 거죠. 영역 확보. 무슨 영역 확보여도 제가 임수가 있으면, 무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참 애매하다. 임수가 있는 팔자가 무술련에. 이것도 분리 독립으로 이야기도 해요. 분리 독립. 보통 이제 수가 들어오면은 바깥으로 나가는 걸 의미하는데 토가 들어오면은 확장을 의미하는 수가 들어오면 확장을 의미하는데 넓혀 나가는 걸 이야기하죠. 토가 들어오면은 분리되는 걸 이야기하죠. 대체로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 내년에 임수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 자기 재산 등기, 뭐 직접 재산권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떨어지는 것 등. 임수 있는 사람은 내년에 그런 거 하라고 하면 돼. 그냥 저기 그 재산 등록, 유산 등록, 상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임수라는 게 뭐예요? 누구 소속도 아니잖아. 무술이 들어오면 이제는 누군가에 소속되라는 이야기거든. 임수가 만약에 약하면 다행히 금을 끌고 오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점을 일으키지는 않는데 이제 육신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 육신적으로 뭐 저기 비극 같으면 쟁제를 심하게 하는 거고 식단 같으면 관사를 극하는 거고 금금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무술이라는 게 애매하지. 수가 약해버리면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운에 독립한다고 이야기하던가. 수약이요? 임수가 누가 있나? 미나, 선미, 두 명이야? 연두
연두는 내년에 시료대로 옮기겠다. 며느리 저렇게 입술아서 옮길만 하고. 미나도 수왕하니까, 또 술토가 원래 있던 애고. 이미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선미는 무토가 없던 애가 무술이 왔으니. 또 연이, 연을 또 독수하네. 정제가 제국이네. 뭐 이 앞으로 명의를 바꿀 게 있나? 가능해? 아직 푹 떨어졌으면 좋겠어. 수왕하니까. 금방 수왕하잖아. 금방 수왕하면은 무술령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 걸로 만들 수 있지. 미나도 금방 수왕하지. 윤두는 아예 수처왕이지. 다 좋네, 훈련에. 지난 시간에 목도 인수, 이동을 한다, 뭐 이용한다, 그런 걸 얘기하시다가 갑이 없는데 해서 뭐 하려고 그랬거든요. 답이 있고 없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번 주에 얘기했구나 내가. 네. 그렇지. 이혼이 결국은 이제 분리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혼을 의미하는 거고. 답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내가 계획을 했다라는 이야기고 뭘 나가서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인데, 뭐, 상관없어. 뭐, 사람이 뭐, 계획해서 나가는. 그랬던 것 같다. 감목 이야기를 하다 만것 같은데. 그러니까, 매금은 소토하면 안 되지만, 무토임수는 목이 있으면은, 결국은 동조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고. 이게, 우리가 매금의 을목은 딴전, 이게 엉뚱한 짓 하는 거지만은, 이게 토국수의 을목은 괜찮아. 뭐, 갑목이, 우리가 이게 토국수 돼 있는데, 갑목이 있어도 좋고, 을목이 있어도 괜찮아. 상관없어. 이거는 갑을목의 역할이라는 게, 갑을 뭐 역할인 게 내 동조자란 뜻이거든. 내 동조자. 나하고 함께 하는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어. 뭐라 생각해.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갑목은, 직업적인 것과 좀 관련이 돼 있고, 을목은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부분들과도 관련이 돼 있고, 소통하는 부분은 을목을 봐야 되고, 직업적인 부분은 갑목을 봐야 되고. 그게 더 나을지 안 나을지는 몰라, 사람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 갑목은 서로 이렇게 돕는 관계가 되는 거고, 을목은 오히려 내가 보살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실제로 갑목은 목구토를 잘 하니까 함께 성장 발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을목은 목구토를 못하죠. 못하니까 곁다리로서 그냥 나한테 그냥 지지해주고 호흡 맞춰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사람 둘 다 필요해요. 뭐 일종으로 도움만 돼야 되나? 사람이 그렇다면 옆에서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사람 한 두세 명만 있으면 용기 백배라며. 무술련에 제일 나쁜 건 뭐지 도대체가?
화? 그렇구나. 화가 문제구나, 화. 식문도 나쁘지는 않고. 갑을 병정 무기 병신 등등. 뭐. 화 있는 사람들이 뭉게 있으면 감옥정도 있으면 옥정화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감목이나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또 화라는 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감목이나 이제 임목이 있으면은 회화되지는 않지. 어차피 뭐 한 해를 그냥 딱 좋다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나쁘다 이게 이해될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찾아서 이야기를 해야지. 내 팔자가 어디 중심이 돼 있는지. 미나 같은 경우는 추월에 목이 없구나. 제가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일단은 목이 없으면 제일 먼저 당하는 게 뭐지? 회화부터 당하지. 목이 약하거나 목이 없어 회화부터 화가 피해를 제일 많이 입다는 뜻이야. 화가 없으면 화가 없어 회화될 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토국수를 너무 심하게 받아. 화가 없으면은 토가 뭔 거야? 토가 재난이야, 재난. 재앙이야, 재앙. 우리가 팔자가, 화가 없는 팔자가, 아, 미나구나. 네? 아, 화 있네, 미나. 아니, 섬이가 없어요. 아, 섬이가 없구나. 토가 그렇게 왕하진 않아. 근데 토가 온다는 무토가, 기토가, 기토를 입술을 잘 막고 있는데, 무토로 막는 거의 차이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토국수 그러잖아요. 원래가 토국수 그러면 내 땅이란 뜻이야. 그렇잖아. 내 땅이란 뜻이야. 그런데 이제 화가 있는 토국수면은 내 땅이야. 비옥한 토란 뜻인데 같이 있고 오르는 또 땅이란 뜻인데 화가 없는 토가 토국수 하는 거는 이거는 빈 땅이야. 빈 땅. 땅값 내려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무토우네요. 무술 연애. 무술 연애요? 그러면 문서를 아까는 또 새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화가 없는, 화가 없을 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토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토라는 것은 화가 없으면 허상이라니까. 아니, 아까 섬이 보고 또 받는다고 해서 아니, 화가 없으면. 그렇게 말을 하자고 했던 그런 거예요. 얘 또 하운이 왔잖아, 또. 내년에 나간 데서. 아니 그게 나간다고 갑자기 쑥 빠지지는 않아. 그래도 남아있지. 그게 뭐 화운이 너 내년 화운 끝나? 축하할 일이네? 축하해. 아니고 나가네. 좋아. 그리고 그걸 잘 대비를 이제 선이 같은 경우는 내년에 잘 조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뭐 할래 하면 그걸 잘 얘가 사기 당할 수 있잖아. 괜찮아. 뭐 화고 화운이 끝난다고 그냥 확 끝나는 게 아니야. 근데 무술이 오니까 이제 토국수를 시키려고 얘가 욕심을 부렸는데 그게 뭐 알고 봤더니 좀 잘못된 문서일 수도 있다. 이런 걸로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아예 뭐 이게 무술 자체가 공짜가 생긴다고 하니까 기토로서도 또 생기고 아니 어쨌든 괜찮아. 뭐 화가 화운이 끝나고 한 10년쯤 지났으면 모를까. 뭐 이제 끝난 건데 못한 거 아니야. 어쨌든 화가 없는 토라는 것은 허상이야. 허상. 화 없는 토가 토국수 하면 뭐 하는 거죠? 뭐 투자하면 다 실패야. 땅 사면 다 내려가. 주식하면은 다 까먹어. 뭐 왜 그러냐? 경험 없이 한 거니까. 그래서 화 없는 토국수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 만들어진 거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했지 내가.
내년에 이렇게 제일 문제가 회화가 제일 문제구나. 회화가 제일 문제지. 그 다음에 혹시 선생님 그 수가 있는데 턱 없는 팔자가 이제 또 턱 들어오는 사람도 이런 문제일까요? 수왕한데 턱 없는 사람. 수왕한데 턱 없는 사람. 수가 왕한데 토가 없는 사람. 이게 금생수가 잘. 그러면은 토가 무너지지. 그러니까 그 문제 이제가 폐화도 문제고 그런 사람도 어떤 토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가 그냥 잠시 욕심 부리다가 그냥 미천 정도 까먹고 끝나겠지. 네네. 그러니까 수왕한데 토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가 토가 들어오면은 결국은 뭔가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한 거지. 뭐 사업을 벌리든지 뭐 투자를 하든지 뭐 그런 걸 하는 건데 뭐 원래 수완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러다가 그냥 한탕하고 마는 거지 뭐. 까먹나요? 까먹지. 근데 그 다음에도 기해년이 와서 까먹나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원국에 토가 없는 팔자니까 대운에서 토가 들어오면 모르겠지만은 연운에서 그렇게 토가 들어오면은 뭐 그거는 쉽지가 않지. 그래서 지금 어떤 게 더 큰 피해를 봐요? 그러면 대운에 만약에 무토 대운인 사람이 토가 없는데. 무토 대운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무술년이 왔어요. 그럼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정말 크게 욕심부려서 그때 무술년에 사건이 나서 까먹는 건지, 그냥 정말 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무술이 딱 왔어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욕심부려서 까먹는 거예요. 토가 없는 사람이 대운 가고? 네, 대운에 이제 토가 와 있는 거예요. 아, 그건 안 까먹지. 그 사람은 안 까먹는 거고. 대원에서 토가 들어오는 거는 내 영역이 확보가 된 건데 왜 까먹어? 그럼 무술년이 원래 기회예요, 그런 사람. 대원에서 오는 건 내 거지. 대원에서 낸 건데 왜 까먹어? 까먹어 이유가 없지. 그래서 내년에 화가 없는 자는 묻지마 투자. 묻지마 투자. 그리고 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고 그냥 뭐 이렇게 따라간다라든지 귀가 얇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화 없는 사람들. 그래서 토음자. 화 없는 팔자. 내년에 무술년이 들어오면은 모든 문제는 사람의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결국은 화가 없는 팔자가 그냥 주변 사람들의 제안에 솔깃해서 묻지마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볼만하다 화가 없으면. 화가 없는 팔자. 토가 없는 팔자가 토가 들어오면은 방금 이야기했죠? 네. 금이 없는 팔자가 토가 들어오면은 이 몸만 뭐하지? 토국수만 안 해? 토생금은 안 하고 토국수만 안 해? 이것도 문제구나. 이거는 수의 씨앗, 수의 씨를 말리는 거. 물론 수토니까 다 말리지는 않아. 이게 무술의 토국수라는 게 그냥 투자금의 30% 정도 날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 다 날리는 게 아니고 투자금의 30% 정도 날려. 무오 이러면 투자금 다 날리는 거지. 금 없는 자가 대운에 금대운 아침에서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럼 아까 하우펜사가 운에서, 대운에서 지금 20년 30년. 그것도 문제가 없다니까. 그것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넌 문제가 없다고. 저 말고. 나는 좀 투자를 했는데, 좀 화가 없거든요. 그래,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운이 화운이야? 화대운이? 화대운이 계속 맞거든요. 앞으로 10년도 많아. 화가 뭐 지지로 왔어, 청간으로 왔어. 청간으로 하면 소용없어. 청간지 이제 같이 오다가, 이번에, 뭐, 뭐라 하시지? 거기다 청간지 지금 함께 왔어요. 그러면 별 문제 없는데. 그런 것도. 쌤, 그러면요, 그 있잖아요. 지금 얘가 선배가 말했듯이, 화운이 이렇게 수국화가 잘, 아니, 수국화로 이렇게 돈을 크게 번 사람이 망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토는 아니에요? 토는 안정이 되지, 왜 망해? 어떤 토가 이제. 수국화로 돈 벌었다라는 이야기는 네. 투기로 돈 벌었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토운이 들어오면 더 좋아지지, 왜? 수국화는 수국화 때 망하지. 수국화 때 망하지. 언제 망하기는. 아니면은 수국화인데, 이렇게, 보통 망하려고 그러면, 그럴 때 망해. 토운에 망하려면, 기묘, 네네. 무인, 이렇게 들어오면 망하지. 기묘, 무인이요? 왜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아직 때가 아닌데, 원래 수국화만 돼 있다라는 이야기는 네. 자기 명의가 아니고 차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다는 뜻이거든. 또다시 내놓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수국화만 돼 있으면 항상 사람의 소유라는 개념은 소유는 무조건 토가 개입이 돼야 돼. 토가 개입이 안 되면 자기 소유를 할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근데 무인, 기묘 그러면은 소유하면 안 되는데 소유를 하려고 한 거야. 행위 자체가.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가 들통이 나거나, 뭐 세금이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오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뭐, 모든 욕심은 수고. 모든 소유의 중심은 토. 소유의 중심은 토. 이 토가 날뛰지 않게 만드는 것은 목. 목이 너무 왕하면 너무 쪼잔해져, 사람이. 목이 왕한 사람들은 과감한 투자를 못해. 오히려 왕하면. 목부터 하니까. 항상 소극적이야. 목이 없으면 또 너무 무모해. 막 투자하는 거야. 수가 왕할수록 사람은 점점 무모해지죠. 겁대가리 상실하는 거죠. 토가 왕하면 욕심이 과해지죠. 소유하려고 하니까. 회화가 욕심이 과한 거거든. 회화가. 욕심을 물어볼까? 토왕도 욕심이고 수왕도 욕심인데 수왕은 소유하려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고 토왕이라는 것은 빨리 성급하게 이루려는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리죠? 토왕이 소유라고도 하셨는데 금방 그러니까 그 소유인데 네. 소유인데 우리가 토가 왕하면은 이 사람은 보통 단기 완성의 1인자야. 토왕자들은 단기 완성자의 단기 완성 뭐든지 빨리 한다고 후닥닥닥 토가 없어도 단기 완성이죠. 얘는 후루꾸야. 단기 완성이 두 가지가 있어. 토왕자, 토 없는 자. 토가 없는 자는 후루꾸야. 얘는 사기야. 토왕자는 단기, 절차를 생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슷하더라고요. 토왕에도 그렇더라고 선생님. 아니 그럼. 네. 근데 후루꾸는 네. 아니야. 근데 이제 이 토왕이
토왕이 그러니까 토왕은 절차에 대한 욕심을 이야기해. 나 빨리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돈 벌어가 아니고 토왕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과를 빨리 내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는 게 아니야. 수가 왕이야.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욕심 많은 사람은 뭐야? 토왕수왕한 자가 절차를 무시했으니 목약해야지. 그리고 이제 그냥 토왕 그만 수왕이야 그냥. 그렇게 해야 욕심 많은 사람이 살지 않은 세상에. 월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표가 달라지겠죠. 수가 목표인지, 금이 목표인지, 뭐가 목표인지. 나는 욕심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욕심 많아. 누가? 나? 토왕. 근데 토왕. 네가 뭐 토왕이야? 토왕이야. 토는 약하지만. 수왕하고. 너는 빠르게 못해, 니는. 느려. 미나가 빠르지. 미나가 저기 토왕하잖아. 엄청 욕심 많은 거 같아. 토왕, 그러면 토왕에 뭐가 없습니까? 회약까지 되고? 아주 욕심 덩어리네. 축벌이랑. 수가. 근데 이제 수라는, 이제 우리가 금전적 욕심은 수인데, 네. 투간이 되어 있으면은, 네. 저거는, 오히려 내 거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건 내 거를 못 지켜. 그러니까, 저거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한 욕심이라기보다 돈이 많이 필요해서 벌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이 말씀하니까 딱, 뭔가 욕심이 되려면 지지에 있어야 돼, 수가. 뭐? 지지에 있어야 돼, 수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 또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편집을 해? 그래요, 미안해요. 편집 해주세요. 아, 이것도 올라요, 선생님? 그럼, 이거 무슨 년 강의도 올라가지. 예. 이 시간에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거. 선생님, 우리 사주에게 하지 마세요, 그럼. 다 편집해주세요. 저 이름 공정하니까요. 그 미나, 뭐, 이거 다 나와. 미나 엄청 나왔어, 미나. 알겠어. 몇 반 명이 보는. 알겠어, 미나로 해. 미나. 아지로 하세요, 아지. 아, 근데 쌤 진짜, 들으면서, 무슨년 들으면서 안 그래도 쌤, 우리 사주는 예로 이제 좀 웃을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어. 네. 어차피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답답할 거예요. 뭐 이렇게 수천 명이 아니라 몇만 명이 들어와? 네, 그 사람들도 선생님 사주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 사주가 안 보이니까 답답해요. 그렇기는 해. 나도 네. 이번에 강의는 인간 사람들이 미친듯이 듣더라. 이제 선생님 강의가 어느 정도 이제 감자 맞는 거 아니고 미친듯이 듣더라 지금. 다 맞거든. 아직도 좀 바꿔야지. 천간의 수는 맨날 뻘짓한다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뭐 하루 이틀이야? 그러니까 천간의 수는 뭐냐면은 지출이 많은 거야. 천간의 수는 지출이 많아서 그거 계속 메꾸려다 보니까 돈돈돈도 나는 거야. 그게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지의 수가 있어야 내가 저장해서 쓰려고 하는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토왕 미나 제처럼 이렇게 미나리처럼 그게 진짜 다 퍼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수투간된 토왕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변에 그냥 거짓대들이 많아.
그런 거 같아요. 수투간된 토항자들은. 근데 워낙, 근데 그 사람들이 수투간을 잘 써요. 거짓대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난 뭐, 집에 냉장고 고장났어, 뭐, 돈 떨어졌어, 맨날 와가지고 봉투 얘기하고 앉아있으니까. 임수가 있으면은, 그니까 무토임수가 그게 대표적인 거거든. 아. 무토임수가. 그냥 그 사람 코가 봉투야. 그래서 맨날 열려있어, 열린 봉투야. 개수는요? 개수? 개수는 그래도 좀 밀당은 하는 거지. 밀당은 하는데, 제 보통 개수들 같은 경우는, 근데 개수가 문제가 뭐냐면은, 개수가 투간돼 버리면은, 개수라는 거는 꼭 숨겨져 있어야 되는 건데, 투간돼 버렸으니까 내 속사정을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뻔히 아는 거야. 그럼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지 그것도. 없으면 없는데 있으면 있는데 달라는 거 맞아. 다음은 이렇게 약점 같은 거 잡혀 사는 것도 개수들이지. 개수들이 약점 같은 거 잡혀 살고. 아니 정관이 개수면은 원래 멀리 가지 마. 네. 무슨 말인가? 그만이자. 정관이 그 이런 거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일간별로. 또 누가 올리겠지? 형은 이렇게 잘하는데. 사주도 잘 보네. 사주를 돌이붕실 본다. 손님 따라가 손님이 칼같이 물어보면 칼같이 대답하고 손님이 두리뭉실 물어보면은 나도 두리뭉실 대답하고 손님이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아니면 대충 설렁설렁 오면은 별로 이야기해줄 게 없어. 그냥 설렁설렁 이야기하는 거야. 물론 심각성을 모르고 설렁설렁 이야기하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때는 있어. 그래서 어떤 손님들은 가볍게 왔다가 천근만근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대를 엄청 하고 왔다가 크게 실망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당연한 거지. 음식점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 가봐 누구는 맛있다 그러고 누구는 맛없다 그러지. 세상은 다 똑같아. 점쟁이도 그렇고 그런데 막 이렇게 일장 일단 하면은 그, 전 못 봐. 기분 나쁘더라. 아, 좋을 리가 없지. 무술련에, 보자. 지지로는 뭐가 있지? 자축, 인묘, 진. 뭐, 춘 같은 것도 물어보겠네, 그지? 진술춘,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야. 나도 내년에 진수 충되는데. 아, 근데 저는 원래 되어 있어요. 국민 원래 진수 충이지. 별일 없겠죠. 하던 거 아니야. 원래 진수 충하고 있어서. 진수 충 자체도 저게 이제 천간에 토가 있느냐, 토가 없느냐에 따라서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 아, 천간에. 천간에 토가 있느냐, 없느냐. 완전히 달라져. 간단히 생각하면 돼. 물론 토의 향방도 중요하고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토라는 것은 투간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이 되죠. 술토는 뭐가 투간돼야 돼? 수가 투간돼야 되는 거고 진토는 뭐가 투간돼야 돼? 화가 투간돼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 목이 투간될 수도 있는 거고 술토는 금이 투간될 수도 있는 거고 향방에서 그 향방을 가지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무토라는 것은 능력을 쓰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진술충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갈등이야. 네, 맞아요. 진술충이라는 건 갈등이야. 내가 어느, 진술충은, 이거는 내가 항상,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충미충도 갈등이고, 진술충도 갈등인데, 충미충은 고민할 게 별로 없어. 충미충은 두 개 다 해야 돼. 충미충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돈도 주고, 몸도 주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충미충이야. 미토라는 게 뭐죠? 돈이죠? 네. 축토라는 건 뭐죠? 정신이죠. 수극화라는 것은 두 개 다 하는 이야기야. 양보와 타협이 없어. 수극화되어 있는 사람은 복종하고 지시에 따르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충미충이 되어 있는 사람들, 여자가 만약에 충미충이 되어 있다 그러면 뭔 거예요? 남자한테 돈도 벌어다 주고 살림도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진짜 충미충이라는 게. 진짜. 그게 충미충이야.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충미충이라는 게. 당연히 그렇게 사. 그거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충미충. 그러니까 희생과 봉사와 정말로 이렇게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야, 충미충. 근데 진술충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지. 진술충이라는 것은 진술충이 뭐하냐면은 모처럼 좀 이렇게 시간이 나서 영화 좀 보려고 그러면은 갑자기 엄마가 아프다. 일 좀 하려고. 뭐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일 좀 하려고 막 그러니까 뭐 좀 돈 좀 벌려고 나가 보니까 꼭 어떻게 돈 벌어 가 보니까 갑작스럽게 애가 사고 쳐 가지고 돈 들어갈 일이 생겨.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진술충이라는 게 결국은 사적 관계, 공적 관계, 이게 계속 이해관계가 서로 이렇게 맞물리지 않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기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인정받기 힘든 게 진술충이거든. 무토가 있으면은,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은 그 두 개를 내가 조율을 잘한다는 이야기야. 오케이? 그들 조율을 잘한다는 이야기야. 내가 적당히야. 좀 기다려봐. 내가 가서 일보고 내가 와서 해줄게. 그런데 조율이 안 되는 거는 하고 나서 그렇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뒤집어 그래서. 네, 맞습니다. 진술충이 무기토가 있으면 뒤집어. 무토가 있으면 어마무시하게 바쁘고 기토가 있으면은 그래도 자기 중심으로 가. 네, 기토는 자기 중심으로 가. 만약에 무기토가 하나도 없으면은 그냥 정신머리 없어 그냥 죽도 밥도 아니야 그냥 그러거든. 그게 진술 충미야. 그러니까 내년에 진술 진토가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천간에 뭐 본데 무기토를 봐. 무기토가 있으면은 원래 진토만 있은, 원래 진토라는 것은, 원래가, 진토는 뭐 하느냐면은, 보통 진토들 같은 경우는 소비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돈 쓰고, 뭔가 쇼핑 같은 거 하고, 보통 진토가 있으면 자기 개성이 대단히 뚜렷해. 화려한 것도 진토라고 볼 수 있어.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나 같은 사람하고는 하나도 안 맞지만, 난 내면이 화려하겠지. 일찌니까. 시끄러 마이거나. 뭘 찌르지? 막 찌르던데? 미나를? 미나일 거야. 미나리 나 비웃는데? 미나리. 그런 사람이 술 터고 왔다라는 이야기. 더군다나 무토. 근데 이제 무토를 끌고 왔잖아. 그럼 저걸 역할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무토는 술토의 무토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내 원국의 무토가 있으면은 내가 조율을 하는 거지만은 저거 술토의 무토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개인 자유시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불평불만이 어마무시하게 드러나겠지. 보통 뭐냐면은 이게 뭐 이렇게 그걸 단적으로 얘기하면 불평불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조금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동안에 탱자탱자 놀고 먹던 인간이 좀 철들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열받더라 이거지. 그래서 부장님이나 과장님의 호출이 잦아지거나 자꾸, 근데 질투만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나 자유가 뺏기는 거지. 나처럼 일지에 있던 사람은 그게 박탈감이 더 심하겠죠. 보통 있잖아요, 선생님. 원래 그렇지. 없으면 이제 엄청난 거예요. 7월생 같으면. 네. 7월생이라는 게, 7월생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 무조건 하는 사람이거든. 괜히는 무술려 넣었으면 뭐 이제는 막 정신병을 이렇게 딱 놓지.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일지 진토가 있거나 이제는 연이나 월이 진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불평불만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야. 네, 남성분들. 막 짜증 난다 그러고 그래서 피하고 싶어요 막. 그래서. 나도 지금 벌써부터 성기기 시작을 해. 그치, 그래도 지수충은 하니까. 하니까. 그게 얘네 진술충이죠. 우리가 이렇게 손님들한테 점잘 본다 소리 들리면 무조건 합충 봐야 돼. 네. 합충 가지고 봐, 이야기가 겁주고. 자주 좀 해주세요, 선생님. 맨날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 손님들도 좋아하고. 일단 손님 아름답게 좋아. 그렇죠. 합충 없었으면 우리나라 점쟁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뭐 이사도 합충으로 보지 않아. 충대문 이사하고 엄청 사. 그치? 그게 안 맞거든. 그게 안 맞는데. 이사도 참 다양하게 목국수로 가는 이사도 있고 수국하러 가는 이사도 있고. 진사 오 원진도 있네. 사술 원진 좋은거 아니야? 사술 원진 마법. 그건 내가 좋다고 하는 이야기고 사람 따라서는 느끼는 바가 틀릴 수도 있는거고. 사화 입장에서 무술이라 괜찮지. 4월생 같은 경우가 서울생 같은 경우가 무술이다. 사수원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이거는 원진으로 풀 게 아니라 모형으로 풀어야 될 문제고. 오미신 요술해. 자, 이건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일간하고 뭐 월지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해야지. 네. 네, 이번 행운은 더럽게 올라갈 것 같더라고. 뭘로 올라가셨어요? 원래 네 번 했는데.